이번 시간은 박스 모델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HTML의 엘리먼트들은 이 각각 그 크기를 결정하는 어떤 속성, 그리고 이 각각의 엘리먼트와 엘리먼트 사이의 어떤 간격, 여백,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어떤 체계가 있는데요. 그런 체계를 가리켜서 이 박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박스 모델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자, 우선 제가 이렇게 준비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가장 안쪽에 컨텐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보더가 있고, 보더와 컨텐트 사이에 패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박스와 박스 사이의 간격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마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는 이 컨텐츠의 어떤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더는 테두리, 그리고 패딩과 마진은 여백을 나타내는데 그 여백의 기준점이 바로 보더인 거죠. 자, 그럼 추상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를 제가 실행을 시켜볼게요. 예제는 여기 있는 박스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예제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두 개의 선이 있죠. 두 개의 박스가 있는데요. 자, 바깥쪽에 있는 박스는 요 div 엘리먼트고요. 보더 값이 1픽셀, 보더는 테두리입니다. 그리고 솔리드는 단선이라는 뜻이고요. 블루는 파란색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요렇게 생긴 요 박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div는 보도가 2픽셀이고 솔리드 레드 해서 붉은색 2픽셀짜리 선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width를 100픽셀, height를 100픽셀로 해서 여기에 있는 폭이 100픽셀, 여기 있는 높이가 100픽셀이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패딩을 20, 마진을 20 이렇게 값을 줬는데 이 패딩이나 마진은 곧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수치를 하나하나 수정하면서 도대체 마진이 무엇이고 패딩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있어요.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저는 크롬입니다. 요소 검사를 하면 자, 크롬의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요 내용을 라이브로 수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요 파란색 라인에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그 파란색 라인이 선택된 이 인스펙터라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오른쪽 화면을 보면 매트릭스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죠?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이 박스 모델 속성이라고 하는 데서 보았던 이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개념을 이 프로그래밍적으로 이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 기능을 통해서 현재 어떤 자신이 선택한 엘리먼트가 어떤 박스 모델상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수치들을 조정하는 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 결과값들을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 제가 이 파란색 박스 부분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 있는 패딩이라고 하는 것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의 값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요거 제가 20으로 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여기에 있는 요 여백이 더 커졌죠? 자,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자, 더 커졌죠? 그리고 제가 이 밑에 있는 요 패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숫자를 이렇게 올리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박스의 안쪽 부분의 여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숫자를 0을 입력한 다음에 숫자를 1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자, 10픽셀만큼 오른쪽으로 예, 오른쪽으로 여백이 더 생긴 겁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패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제가 선택한 이 div 엘리먼트의 보도 있죠? 이 파란색 보도. 이 보도와 컨텐츠 사이의 여백이 바로 패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진이라는 것은 이 보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도 바깥쪽에 있는 다른 엘리먼트와 이 엘리먼트 사이의 여백이 마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이 마진 값을 10으로 주고 엔터를 땅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위쪽의 간격이 커진 걸 볼 수가 있죠. 다 30으로 하면 이만큼 커졌죠. 다시 패딩을 제가 10을 한 다음에 엔터를 땅 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이쪽이, 이쪽에 여백이 달라졌죠. 즉, 마진과 패딩의 차이점은 이 보도를 경계로 해서 마진은 바깥쪽, 패딩은 안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도와 컨텐츠 사이의 간격은 패딩, 또 이 보도와 다른 엘리먼트 사이의 간격은 마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보도로 여기 1픽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10이라고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자, 여기 뭔가 좀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여기 1픽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10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보도의 위, 좌, 하, 우가 다 10픽셀이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보도의 두께가 굵어졌죠. 즉, 박스 모델에서는 이 보도의 두께도 굉장히 중요한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박스 모델에서 보도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테두리, 그리고 테두리의 굵기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컨텐츠라고 하는 컨텐츠 영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 이 폭이 777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4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땅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엘리먼트의 컨텐츠가 예, 400픽셀만큼의 크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예, 높이를 수정하면 그 수정한 만큼의 크기를 갖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제가 다시 이 화면을 좀 리프레시해서 다시 한번 이 안쪽에 있는 자 바깥쪽에 있는 파란색 부분 말고 안쪽에 있는 것을 제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엘리먼트를 지금 선택한 상태고요. 제가 지금부터 여기 있는 수치들을 수정을 할 건데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를 예측해 보세요. 자, 여기 100픽셀로 되어 있는 여기 100픽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50픽셀로 바꾸면 자 여기 있는 요 화면이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저 생활 코딩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컨텐츠 영역인데 여기에다가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코드를 보세요. 여기 width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100픽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요 컨텐츠가 100픽셀만큼의 크기를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50으로 바꾸게 되면 자 여기에 수정한 것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요 100픽셀이라고 적혀있는 인라인 CSS가 50픽셀로 바뀔 겁니다. 자, 50픽셀로 바뀌었죠? 그리고 width 값이 50픽셀이니까 반토막이 난 거죠. 그리고 height를 다시 50으로 바꾸고 엔터를 땅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쪼만해졌죠? 자, 그럼 padding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수치를 제가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여기 있는 붉은색 라인과 제가 지금 지정한 50픽셀, 50픽셀의 컨텐츠 영역 사이에 이 폭이 50픽셀만큼 이 제가 지정한 크기만큼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인라인으로 적어놓은 20픽셀 부분을 50으로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보도와 컨텐츠가 50픽셀만큼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진을 바꾸려면 여기 있는 마진을 제가 다시 50으로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예, 여기 있는 요 보도, 붉은색 보도와 이 보도를 감싸고 있는 부모 엘리먼트 사이의 간격이 이 50픽셀 제가 입력한 만큼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보도와 컨텐츠 그리고 마진과 패딩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셨나요? 요거는 여러분이 CSS를 이용해서 이 웹페이지를 디자인하는 데 가장 기초적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